시험점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하는데 본인은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말이 나오거든. 그런 경향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.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있는데 그냥 말은 그냥 네네 하고 이제 들어 듣는데 중요한 거는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. 좋은 얘기보다. 근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지.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생각이 남으니까 응. 제가 스스로가 이렇게 좀 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거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건 있어요.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? 식을 올린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이제 같이 같이 산 산지 지는 한 12년 정도. 오래되셨네요. 애기 있어요? 오래됐네, 12년이면, 그죠? 어째 사노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. 12년이면, 오래 살았다, 그죠? 언니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. 10년 살았으니까 해줄 때 됐죠. 농담입니다. 근데 어찌 사노 얘기가 나온다. 어찌 사노가 어찌 살아내노도 되거든. 혼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한 80%. 사고를 많이 치나? 아니요, 그런 건 없어요. 신랑이? 전혀 없어요. 어디서 편듭니까, 자꾸? 진짜인데요? 진짜인데요? 진짜? 사고 치는 건 없어요? 어떤 사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알고 있는 사고 뭐 방식은 돈으로도 사고가 되고, 그런 거, 신랑이 뭘 벌리 가지고 해가지고 뭐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. 누가 관리하는데요, 돈? 관리하고 자식을 할게 없어요. 뭐 남는 게 있어요, 관리로.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경제권 쥐는 사람이 누가 쥐고 있는데? 그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권이라는 건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고 그냥 우리 신랑이 알고 있고 그냥 뭐 필요하면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뭐 카드값 이번 내야 된다. 그러니까 경제권 통장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자체가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.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, 모르겠어요. 언니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쵸. 그러니까 모든 거를 우리 부부들이 다 오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허다하거든요, 사실은. 언니도 신랑한테 모든 걸다 오픈합니까? 아니죠. 그쵸. 맞죠?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랑도 그럴 것이 다를 생각을 해야죠. 어느 정도는. 근데 돈 때문에 손해가 났었다 해.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신랑이 저지른 게 아니고 시댁 쪽에서 한 거죠. 시어머니가. 시어머니가 이제 신랑이 다 해준 거예요? 그렇죠. 준 거예요? 신랑 쪽에서 이제 돈이 다 나갔네, 어쨌든. 근데, 말씀하세요. 아까 장난으로 한 말이잖아요. 어떤 뭐 10년 부분이요? 살았으면 됐지. 그거 제가 장난을 잘 하는 소리야. 왜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좀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잘 하긴 해요.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기 웃자고 하시는 얘긴데, 때문에. 진짜로, 살아볼까 말아볼까 말이 나올 것 같아.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아니, 했었어요. 진짜. 그러니까 언니가 말은 내가 이렇게 장난으로 합니다. 이렇게는 얘기해요. 얘기하는데,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래 와. 오래 온다고요? 그러니까 허투루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. 허투루 나오는 말은 아니야. 근데 올해라고 하면 지금 올해 지금 몇월 달입니까? 지금 작년 5월 달. 5월 달이 이제 곧 6월이잖아요. 6월이면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. 근데 올해 무슨 무언가를 내가 이거는 이둘 사이에서 무언가 결정 공판을 지어야 되는 무언가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된다. 이게 나오고 언니도 지금 자꾸 손해가 들거든요. 손해라는 거는 내가 돈에도 손해고. 자꾸 뭐 나가는데 돈띈거 있어요? 띈건 아닌데 조금 물려 있는 돈 있죠. 물려 있는 돈.
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? 받는다, 쉽게 받는다 말이 안 나오는데. 뭐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쪼으면은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아, 안 쪼고 싶구나. 아,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 성격이 안 났으면 돈인데 달라야지. 성격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요즘 너무 그냥 아,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받긴 받을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 사람도 사람 된 도리를 하면은 이렇게 뭐 언제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제가 잠깐 일했던 저 위에 왜 상사 네. 근데 있잖아요 돈을 쉽게 네. 받는다는 말이 안 나온다 네, 네.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. 언니 코가 석자야 네 맞아요 언니 코가 석자다 그건 뭐 어디 남 배려해주고 근데 그 사람은 먹고 산다 배려해주고 자식은 어딨어요 엎어도 돼요 제가 와서. 얘기를 해야 돼요 네. 해야 되고 줄 마음이 없어요 여기선 돈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안 하잖아 안 하면 못 받아 뭘 걸어놓은 건 아니잖아 네 그런 건 근데 명세서 이제 카드 내역서가 다 있으니까 네. 그래도 이제 뭐 어디 법원에 해가지고 뭐 소송 걸어놓은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죠 네. 소송 얘기도 나와 소송 얘기도 나와 소송 얘기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. 이거는 진짜 진짜 왜냐면 한 번 얘기해갖고 안 듣거든요. 그러니까 막 지르고 이런 것보다 처음에 좋게 얘기를 해야겠지. 처음에 얘기해갖고 안 되면은 뭐 뒤에는 진짜 법으로 가든 뭘 해서 해야 돼요. 왜냐면 사실 진짜 너무 쉽게 보고 물러봐. 네 맞아요. 지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긴 물러봐요. 네, 참 사람이 웃고 있으니까. 참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랑 나를, 똑같네. 나를 천지로 내려 물러봐서 내가 진짜 막 열받아 미치겠다 진짜. 내가 모르나 내가. 진짜. 좀 사람이 네. 좋은 다 사람은 똑같아. 네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네. 참는데 그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. 아니, 근데 그걸, 언니도 마찬가지야. 제가 그걸 아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데. 근데 누르지 마라 한다 할머니가 누르지 마라 네. 하고. 왜냐면은 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으면은 뭐 좀 이따 그 사람도 주겠지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네.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안 줘. 이해했죠? 무슨 말인가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지. 네. 얘기해가지고 그럼 이제 얼마가 되면 뭐 받고 약속을 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뭐 법으로 가든가. 네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나중에 안 되면 발바 치기 보세요. 네네네. 네. 네. 진짜 싸가지 없다 한다. 아, 네, 차라리 솔직히 돈 안 받는 셈 치고. 발바지기 보세요, 그냥. 나 그렇게 할까 생각을.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.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. 이게 또 내하고 또 똑같네! 또! 아, 열받아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와. 그래,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. 맞아요. 좋은 게 네. 좋다고 생각하고. 아유 그래 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언니가 이렇게 왔거든 근데 뭐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냐는 거지 나는 나중에 그냥 발바시기 보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랑하고도 뭐가 있어요? 부딪히는 아니요, 언니가 부딪히는 않아요. 건 없어요 네, 네 그런 건 근데 없어요. 남편분하고는 내가 올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가 뭐가 있다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 장사 부분은 제가 지금 네 그 결정 말고 아 그건 없어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 결정 말고 그러니까 네. 지금 올해 언니가 진짜로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잃어가지고 이만히 살았으니까 내가 진짜 한번 또 떨어져 있어 볼까라든지 그런 거가 올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뭐 도장을 찍고 이건 아니거든 네. 도장을 찍고 이건 아닌데 조금 잠깐 둘이 휴식을 좀 그 좀 떨어져서 가지고 지내는 거 있지요. 밍밍하자고. 아, 네. 좀 고로한 계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. 아, 네. 그냥 그렇게 가지고 땜으로 좀 넘어가라고. 아, 네, 네. 조금 떨어져 있는 그냥 그런 것도 차라리 좋다. 좋고 장사는 지금 뭐 하시는데요? 아니요, 아니요. 장사를 하려고 예, 네, 제가 시도를... 언니가 하려고. 네. 네. 무슨 장사? 뭐 그냥 술 장사 하고 싶어요, 저는. 왜, 안 되나요? 안 맞나?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, 하려고? 아니요, 이제
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버린 거지. 남편하고 네. 같이 할 거예요? 혼자 할 거예요? 아, 저 혼자 하죠. 혼자. 네. 근데 올해는 손해든다 한다. 아, 올해는 손해라는 거는 뭐 차려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사실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거든. 네. 그죠? 네, 그만한 뭐 금전이 안 되면 그것도 땡겨 써야 될 것이고 맞잖아요. 네, 무언가를 하기는 해.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 있을 스타일이 못 됩니다. 저요. 네. 네. 뭘 자꾸 벌리고 싶고, 뭘 하고 싶고 막 그래. 근데 언니가 지금 마음이 너무 외로워. 외로워서도 더 그런 게 있거든.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외로움을 장사로 충족시키는 건 아니고. 네. 이거 너무 덩어리가 커요. 네. 나는 권하고 싶은 게 뭘 좀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. 피부를 지금 배우고 있다가 제가 중도 하차를 했어요. 왜요? 돌아서면 감고 돌아서면 감고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일단은 시간이 너무 안 났어요. 제가 이상하게 시간이 쫓기듯이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연결이. 그리고 모르겠어요. 예, 나도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솔직히 이게 조금 재밌었어요 그건. 근데 그거 아니요. 안 맞는 걸 하고 있으니 그렇지. 안 맞는 걸 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냥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는 중요는 해. 근데 꼭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냥 뭐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배우는 것도 좋고 그런 배움 있잖아요. 지금은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건가요? 운동이 됐든. 아, 이해했죠? 네. 운동이 됐든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건강도 별로 안 좋대. 언니 이거 나중에 이거 검사 좀 받아보세요. 네. 그러면 제가 자꾸 저보고 웃으시니까 내가 귀여워요. 예? 네? 귀여워. 아 진짜요? 응. 귀여... 그래 웃으니까 사람들이 물러보지요. 아니 한 해지도 안 되고 제가 한 해요 그러면 맞잖아요.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웃어야죠 그러면. 예. 네. 웃는 인상이 너무 선하다. 아니 언니가 진짜. 아니 그 뭐지? 선하다. 제가 솔직히 12년을 쉬었어요. 12년을 쉬었는데 내가 이제 지쳤어요 쉬는 거예요. 근데 뭘 벌리고 쉬는, 싶어해. 쉬는 게 아니야. 이건 쉬는 게 아니야. 아니 진짜로. 그렇다고 집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? 가만히 있었어요. 12년 동안? 네. 아무 때도 안 나갔습니까? 거의 뭐 나가도 한 두 군데 나갔나? 그냥 알바식으로 진짜 보름 정도? 친구들도 안 만나고? 친구들 이번 거 한 3년 동안 뭐 만나는 사람 몇 명 될까요? 1년에 한 번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뭘 벌리고 싶다 해?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사라 얘기했잖아. 예. 왜냐면 이제는 좀 나의 길을 좀 가고 싶은 아 좀 활동을 좀 하고 싶은 자 더 이상 멍청해지기 시기가 전에 있어, 시기가 있어 네. 그런 시기가 있어서 올해는 안 돼. 네. 그러면요 제가 자식을 하나 더 낳는 거는 안 낳는 게 낫겠죠.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? 6살. 어? 6살이야. 아니, 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바뀔 수도 있어요. 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신랑 놓고 싶어해요. 뭐 일단 부담스럽다는 게 굉장히 크게 들어오거든. 나이가 있다 보니까. 야 부담감 있잖아. 지금... 애는 예쁜데 부담감이 억수로 크게 들어와. 그러니까 강아지도 있고, 아이고 강아지가 세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. 얼마 전에 한 마리 죽었지만 별로는 뿅뿅 같지만. 아들이 몇 아들이에요? 네. 언니 딸내미가 하나 있어야 된다. 딸인 줄 알았어요, 얘가. 딸내미가 하나 있어야 된다. 뭐 어쨌든 그럼 일단은 이제. 말씀하시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네. 사실은 뭘 벌리지는 마세요.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안에 있어가지고 다 가고 싶고 뭐라도 하고 내 인생을 찾고 싶은 거는 맞는데 시기도 그렇고 그냥 탁 볼 때도 아 이거 손해다. 그러니까 손해다.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공부했다.
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. 그런 느낌 있잖아. 네, 네. 공부했다. 그러면 이제 손해가 좀 나는 거니까. 아니면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진짜 조그맣게 테이블 3개 정도 놔두고. 왜냐면 전 돈도 없기 때문에. 아,